평화방송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강보영 율리안나입니다.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. 아, 네, 저는 이제 이나경 언니, 프리실라 언니한테 노래하는 프리실라 이나경 언니한테 추천받았는데요. 참 감회가 새롭고요. 지금 이게 뭐라고 또 떨리네요.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. 어렵습니다, 질문이. 좀 어려운데요.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평화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저의 평신도에 이런 성소가 주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. 저는 지금은 예스라고 잘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어요.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주일 미사도 잘 가고 그리고 뭐 이런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되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게 좀 끊겨졌어요. 제 스스로가 미사도 거의 안 가고 약간 그래서 좀 반성은 하고 있는데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이유는 어쨌든 저는 율리안나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런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런 걸로 생각하자면 저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.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 그쵸. 신앙이라는 게 어쨌든 하느님을 믿는 건데 그런 체험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뭔가를 바랄 때만 하느님을 찾잖아요. 근데 저 역시도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감사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저를 좀 발견하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또 하느님의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신부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부님들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가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. 네.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계속 꾸준히 쭉 이어지고 지속되어진다는 거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솔직히 막 힘들고 이럴 때 막 엄청 우울한 노래 많이 듣고 이러는데 약간 좀 잔잔한 노래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근데 이런 질문지를 받고 나서 제가 생각난 노래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노래가 그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 노래 촛불 하나 G.O.D. 아, G.O.D. 네, 이 노래가 갑자기 문득 팍 떠오르더라고요. 저희 우리 다섯 명의 오빠들 하늘색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GOD 다섯 명의 오빠들의 노래로서 한차 인기를 끈 전성기에 나왔던 촛불 하나라는 곡이에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이게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노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맞지 않나.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내 너의 손 잡아줄게 약간 그런 가사들. 저는 제목 촛불. 그 촛불 저희가 항상 촛불과 함께 하잖아요. 이 성당에서나 아니면은
미사할 때도 촛불과 함께하고 기도할 때도 촛불과 함께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촛불 하나라는 제목에 이제 주님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드네요. 그 촛불 하나 가사 중에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하느님이 너가 힘들거나 지칠 때 너의 손을 잡아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노래를 듣거나 뭐 흥얼거릴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않을까. 아 누가 하지? 김미선? 지금 서초동에서 일하고 있어요. 서초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선 안젤라. 이게 되게 약간 이런 신앙적인 질문으로 하는 인터뷰를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또 저의 이런 요즘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. 이런 인터뷰 좋네요. 되게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